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이다. 얘는 힘이 없는 뽀뽀입니다. 오늘은 이 산 올라가는 컨텐츠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산을 조금 찌르게 됐는데 다시 여기 올라오니까 관심이 조금 가지네요. 근데 오늘은 산에 가서 라면 먹기 컨텐츠 할 겁니다. 아니 왜 구독 안 눌러주세요? 진짜 아니 너무 많으시네. 아니 그 6년 RC칸은 500주에서 뭐나 그거 구독은 한 명도 안 해줘요. 아 구독해주세요. 구독. 네 그러면 우리가 기프트 카드를 한 장 드립니다. 그러면 산에서 먹는 컨텐츠 갑니다. 고고. 여기가 먹방 컨텐츠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 그냥 여기 나는 보이시죠? 여기 63m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뽀동님이 골라 뽀로로 짜장면을 먹어보겠습니다. 고고. 아 여러분 이게 바로 뽀로로님이 조른 뽀로로 짜장입니다. 한번 뽀동님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동님 드시죠. 뽀동님의 소감 어떠신가요? 말을 안 하니까 맛있나 보네. 맛있다. 야 앉아서 먹어봐. 앉아서. 야 앉아서 먹어. 뽀동님 저도 한 입 주시죠. 저는 이 참깨라면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참깨라면입니다. 근데 지금 눈이 오는 날이라 찍기가 힘드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캐티폴리스님이 찢었습니다. 와 내 엄마가 이거 먼저 섞어야겠는데요. 이거 잘 먹어. 잘 좀 먹어라. 물을 좀 더 넣어줘요. 응, 물 더 넣어줄게. 실제로 이걸 만들어 갖고 오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좀 넣고. 자 이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캐팅폴리스님이 들어줘.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와! 아이고. 눈 부풀어. 아이고 하지 마. 잠깐만 아파요. 막아줄게. 야, 얼른 한 젓가락만 먹고. 맛있지.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맛있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먹고 싶죠? 지금 밖에 나와서 먹으니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밖에 나와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봐, 오늘 지금 엄청 안전적으로 먹는다는 거 같죠? 지금 둘이 우산 펼치고 먹고 있습니다. 아니, 차가워서 끝까지 먹어야지. 차가워? 원래? 다 식었나 보네. 괜찮아. 나중에 이거 뜨거운 거 아빠가 라면 줄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직도 평범한 캐팅폴리스님이 먹을 라면이 두 개나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근데 모든 부모님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 아들이나 딸이 먹으면 자기도 배부르다고 하죠. 아이고 잠시만요. 모자 써줘야겠다. 너무 바람이 많이.
여러분 이쪽 콘센트는 한 5화까지 있고요. 다음에는 눈이 안 오는 영상으로 되돌아갈게요. 눈이 와서 좋긴 한데 지금 장점인가 너무 많아요. 롱롱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 호동이 맛있어요?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산에 와서 라면 먹은 소감이 어떤가요? 호동님이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 나와서 라면 먹은 소감이 어때요? 맛있는데? 맛있었어요? 배불러서 만족해하는 호동님의 모습이네요. 저는 이제 야생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안녕. 아니 아직 시작. 1대0.